요 다음번에 다툼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A. 다음 관로 아래에서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 문제를 보면 문제에 뭐가 있다?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의 유형. 아, 이런 유형이라는 건 뭐냐? 뭐, 빈칸 채우기 시험도 있고, 뭐, 이거 다음 문장 중 뭐,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를 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냐. 됐습니까? 내 목표 지점이 저긴데, 내가 뭐, 여기 일로 갔다가 저기 들른 다음에, 여기 가서 저거 사가지고 여기 가는 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걸 생각하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죠. 이거 배열하기 문제. 배열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첫 번째 뭐냐? 얘들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만약에 뭐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그걸 만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머릿속으로 만들고 생각하는 게안 된다면 한글로 쓰세요. 자, is가 있고 which 있고 with a cap 있고 who가 있고 덕어리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모자 쓴그 소녀는 누구니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모자 쓴그 소녀는 누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끊어읽기라는 방법은 온갖 문법에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좀 어려운 부분, 관계사라든지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자, 여기서 끊어읽기 해보면 모자 쓴 소녀는 누구니 한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녀는 누구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녀는 누구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Who is she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she 자리에 모자 쓴 소녀를 집어넣으면 Who is the girl with a cap? 하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Who is the girl with a cap? 그러면서 뭐 이거 맨날 끊어읽기 할때 여기 맨날 할 거야, 선생님. 됐습니까? Who is she를 the girl with a cap. The girl with a cap이 모자 쓴 소녀란 뜻이고, 아, 그녀가 누군지 묻는 문장이구나. 됐습니까? 성빈이 어디 아파? 오케이. 그 다음에 끝에 뭐 제하라고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my this classmate is가 있고 마침표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이쪽은 내 반친구 제하입니다. 이 말이죠. 소개하는 표현.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My classmate 하고 반드시 쉼표 안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This is my classmate 제하. 됐습니까? 자, 학교 시험 문제 이 쉼표는 부분 점수가 분명히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면. 그리고 왜이 쉼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줬어.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내가 따로 필기했습니까? 얘가 바로 뭐다? 동격이다. 그래서 동격.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 like this, I like that 뭐 이런 거할때 중간에 있는 그 쉼표하고는 다른 쉼표예요. 종류가 달라.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습니까? 헤이,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냐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기에는 그 1번하고 똑같네.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네. 그렇죠? 저기에는 그 남자 앞만 길어봤자 뭐고 he고. 이거는 초간단 버전을 하면 뭐예요? Who is he라 하는 얘기고. he 자리에다가 저기 있는 남자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저기 있는 남자는 뭐예요? The man over there. Who is the man over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1, 2때까지는 중3 때까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늦어도 중1, 2학기 때까지는 이런 건 익숙해져야 되겠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련해 할 만한 걸 골라라. Mom, this is Amy. She's my best friend. 그러니까 뭐 여기 물음표도 없는데 여기다가 who를 쓸 일은 없고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엄마. 그다음에 Amy, this is my mom. 이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자, 이런 대화, 소개하는 대화에 등장인물 몇명 나온다고 그랬어요? 3명 나온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소개하는 대화에서 관계에 대해서 꼭 파악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개하는 표현에 분명히 누군가는 양쪽을 다 안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첫 만남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om, this is Amy, she's my best friend. Amy, this is my mom이니까 당연히 누구랑 처음 만나요? 그렇죠. 에임이랑 마이 맘은 처음 만나는 관계죠. 그렇죠? 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하라고 합시다. 재호라 할까요? 재호는 에임이랑은 무슨 관계고? 베스트 프렌드장 관계고. 그다음에 재호랑 이 사람은 저뭐 가족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who is the tall boy? The tall boy 안만 길어봤자 흰데 얘는 뭐 우리말이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꾸미는 말이 짧기 때문에 키큰 남자의 누구니? He's Fred. He's very kind. Fred은 뭐 매우 친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오케이. Is this a tall boy? 얘가 키큰 소년이니? 하면 안 되겠죠. Who에 대한 대답 여기 Fred 이 대답 듣고 싶어. Fre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o is he? 지금 who is he가 바로 위에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Lily, who is your homeroom teacher?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군가가 릴리를 불렀습니다. A가 릴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누구지 묻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 다음 대답은 He is over there. He is the tall man. 할수 있을까요? 그쵸? 이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 문제가 안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가 안 좋은 이유는, 이거를 서로, 문제의 답은, 일단, 자, 너의 담임선생님 누구냐 그랬는데, 그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는 키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담임선생님은 안경 쓰시니? 이렇게 묻고, 아니요. 안경 안 쓰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은 C, A, B일 수도 있고요. C, A, B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수 있냐? 릴리야, 너의 담임선생님 누구니? 했는데,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안 좋은 이유는 이 말을 서로 주고받고 순서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계속 이어서 다른 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두 답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바로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너의 담임선생님 누구니? 했는데 하면서 동시에 안경 끼시니? 라고 묻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릴리가 대답을 아니요 안경 안 쓰십니다 하고 나서 릴리가 동시에 이 말을 할수 있단 말이야. 저기 있습니다. 키큰 남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채점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 AB에 들어갈 말씀. 아, Look at that boy. 누군가를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남자 한 명, 한명 보라 했죠. That boy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면 되겠다. 자, 뭐라 합니다. 그랬더니 He is a new student in my class. He is a new student in my class가 뭔 소리예요? 어떤 뭐다라고 하고 있죠. 끊을 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다?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다. 그 말이죠.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길래 그가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라 그랬을까? 자, 지금 he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소개하고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o is he겠죠. Who is he? Who is he 말고 가능한 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뭐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he is from the UK. 뭐가 이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출신을 얘기하고 있죠. 출신. 좀 출신 묻는 거. Where is he from?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안 되느냐? Where does he live?는 뭐 묻기? 그래도 사는 곳 묻기죠. 어디 사니? 팩트 체크죠. 그 다음에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friend. My friend Fred는 누가 할 말이냐? 얘가 할 수도 있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긴 this를 안 쓰겠죠. 여기서 벌써 that boy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e is my friend Fred. 그 다음에, 그러니까 he is my friend Fred, he is a new student in my class. 이렇게 연속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는 내 친구 Fred인데, 우리 반의 새로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hat is he like?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는 무엇을 좋아하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 What is he like?가 성빈이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뭐 같은 놈이냐? 됐습니까? 이거 뭐 묻기예요? 이거 뭐 묻기? 성격 묻기죠. 뭣 같은 애냐? 개 같은 애인지, 소 같은 애인지, 닭 같은 애인지, 쥐 같은 애인지, 약삭 빠른지, 여우같이 약삭 빠른 애인지, 소처럼 우직한 애인지, 개같이 성격이 안 좋은 애인지. What is he like?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뭐가 가능하다? What is he like에 대한 뭐가 가능하다? 뭐, he is very kind라든지, 뭐, nice라든지. 또는 뭐 he is 뭐꼭 칭찬만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He is very mean이라든지 mean 여기서 사용 he is very mean 할때 mean은 무슨 뜻이에요? 매우 의미하다입니까? 자, mean은 내가 나올 때마다 다섯 번째 설명합니다. 이제 mean에 대해서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버릇없는 이라는 뜻도 있다니까. 됐습니까? 버릇없어. What is he like? He's very mean. 아우,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mean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해 줬습니다. 버릇없는 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버릇없는 이라는 뜻일 때는 뭐 이런 것도 같은 말 알아두면 좋겠네요. 맞습니까? He's very rude. He's very mean. 뭐 kind, nice 이런 건 칭찬하는 표현이고 mean, rude 이런 것들은 안 좋게 생각하는 표현이겠죠. 자, 빈칸 태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팀쭉 읽어볼까 시작. 팀, is this your little sister? She is really cute. Really 대신 쓸수 있는 거 so cute, very cute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really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He's so cute, very cute, really cute. 본문에 really였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팀이 뭐라 그래요? She's my sister, Lily. She's 7 years old. 그렇죠. 7이라는 대답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뭐가 생각됐는지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얘 이름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릴리다 이러면 안 됩니다. 릴리의 이름을 물어본 어떤 애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이거 누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릴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팀이 얘기합니다. 팀이 소개하죠. 그래서 릴리를 부르면서 뭐래요? 릴리 클래스메이트 에이미 하면 되겠죠. 클래스 MATE 에이미. Hi, Amy. 그래서 여기 처음 만난 사람은 이름 모를 G1과 G2인 에이미가, 아, 가만있어 봐. 아, 이제 이름 모르지 않네요, 참. 됐습니까? 얘 이제 에이미죠. 에이미하고 릴리가 처음 만났네요. 그 다음에 팀하고 에이미의 관계는 가족 관계죠. 그쵸? 그 다음에 팀하고 릴리 관계는 클래스메이트 관계죠. 됐습니까? 아, 에이미하고 참 팀하고 에이미가 클래스메이트. 선생님 마음이 급하니까 막뭐 이상하게 얘기하기 미안합니다. 팀하고 에이미가 클래스메이트 관계고요. 이미 아는 관계고요. 팀하고 릴리는 브라더 앤 시스터 관계고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처음 만났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븐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목소리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안 들려? 하, 올드. 얘는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는데요. 하, 예, 하, 올드 했고, 하, 올드. Is she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How old is she? She's 70 years old. 그 다음에 여기에 순빈아 글래드 앞에 뭐가 생겼겠지? That 아, 생략하면 대시죠. 생략은 대시 제맛이죠. Okay, glad to meet you, Lily가 뭔 뜻이야? 너를 만나서 릴리야, 너를 만나서 오케이, okay, glad 뜻이 뭔데? happy랑 똑같은 뜻 아니야? 어? 그러면 그것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 수업했는데 뭐다 까먹죠. 여기 생략된 말은 그래서 뭐다? I am이라고요. I'm glad, 난 해피하다, to meet you 해서 너 만나서 기쁘구나. 자, 그런데 나, glad to meet you, Lily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Nice to meet you, Lily하고 같죠. 여기 생략된 말은 뭐라고 그랬더라? It라고 그랬죠. 그리고 똑같은 to meet you, Lily가 다른 용법이라고 그랬어. To meet you, Lily가. I'm glad. 난 어떻다? 기쁘다. To meet you는 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야. 뭐뭐 하기 위한이야. 뭐뭐 해서야. 그렇죠. 뭐뭐 해서 기쁘다죠. 근데 it's nice 하면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이 어떻다? 좋다라는 뜻이라 했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얘는 to 부정사의 왜 기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다? 부사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1학년 때 to 부정사 마스터 해야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다 까먹었죠. 여러분도 공부 너무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자, 또 등장인물 3명입니다. 지호야 소개합니다. 뭐래요? Kate, friend, friend 같은 거. 어우, 중학교 1학년 1학기 1과 아닐까 봐. 자, Kate를 부르면서 이제 또 소개합니다. Kate야, this is 지호. He's my cousin.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서로 인사합니다. Hi, 지호.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지호가 to Kate, do you live in this city? 그랬더니 yes, I do. Actually, Juna and I live door to each other. Door to each other. 그 등장인물 이름 쭉 쓰면 누구랑 지호랑 케이트랑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 이름 안 나옵니까? 준하 아닌가요? 그쵸 이 세는 나오잖아요. 지호랑 케이트랑 준하 나오네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 찾기가 제일 쉬워요. 서로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 찾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지호랑 누구랑 처음 만나요? 케이트랑 처음 만나고 있죠. 여기 하이 지호 나이스 미 유. 그랬더니 하이 지호라고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 여기다가 지호라고 쓰면 된다겠죠. 그렇죠? 나이스 미 유투 케이트. 그럼 얘가 누군 거야? 얘가 케이트였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 둘이 지호랑 첫 만남. 그러면 준하랑 지호 관계를 보겠습니다. 준하랑 지호 관계를 알수 있는 건 여기에 G가 KT였죠? 그쵸? 여기 G가 KT, 여기 KT 쓰는데 준하 앤 I니까 여기에 KT잖아. 그쵸? 그럼 준하랑 KT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준하랑 KT는 이웃 사촌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호랑 준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 있네요. 그쵸? 지금 보이 원이 누군 거야? 보이 원이 준하죠, 준하. 그쵸?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준하죠. 그래서 내 사촌, 얘들 둘이는 지호하고 준하는 사촌 커즌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셋은 같은 도시에 사나요? 셋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Live in this city 합니까?
모르죠. 그쵸?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확실히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있어. 확실히 알수 있는 사람은 있어. 누구랑 누구? 그쵸? 얘들 이웃 사촌인데 같은 도시 살아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사촌이니까 뭐 대구에서 온 사촌일 수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촌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같은 도시에 사는 사촌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이런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남자 좀 쳐다보랍니다. 그래서 look at him. He's very fast. 엄청 빠르다.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경기장 가서 어떤 선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으니까 뭐래요?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아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소개하고 있죠. 뭐래요? He's Paul Carter. 추가 설명. The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Wow, he's very good. 그쵸? 의견 매기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면서 뭐래요? Yes, he is. 그다음에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은 바꿔 쓸수 있는 거 수업했습니다. 뭐였더라? He is로 가볼까요?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 또 해야 되나요?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라는 숙어도 배웠죠. 뭐뭐를 잘하다가 뭐니까? Be good at이니까. Be good for는 뭐뭐의 이롭다였습니다. Be good at이 잘하다고요. 그럼 Be good at 쓰는데 Be good at 쓸 때는 at이 뭐기 때문에 뭘 조심하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뭐래? 하면 동공지진 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he is good at 쓰면 같은 표현이 뭐다? He is good at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다를 잘해요. 농구하는 것을 잘해요라고 또 얘기합니다. 희한해. 이걸 여러 번 얘기해야 되네. 그냥 이해할 만, 연구하다를 잘합니까? 연구하는 것을 잘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He is good at playing basketball.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 He can play basketball very well.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 됐습니까? 그래서 걸과 보이 이름은 안 나오고 있고요. 보이의 이름이 폴 카터다. 이러면 안 되겠죠. 폴 카터는 3인칭입니다. 이름은, 얘들 이름 안 나오고.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They are watching a basketball game. They are watching a basketball match. 농구 시합 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폴 카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거리야, 보이야? 보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표현 나오네요. 긴 머리 긴 소녀. 안방 잃어봤다 시 만든 거.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죠. 손가락 가리키면서. 걔 인상착의 어떤 하고 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래요? Who is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Who is she? 했더니 She is my friend Sophie. 그 다음에 출신 묻기. 그랬더니 No, she is from France. 자, is she from the US?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뭔가 가르쳐 줬는데요. 오케이, 승빈이 나할수 있다면서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할수 있죠. 뭐를 쓰란 말이야, 이거, come. 그렇죠? come 써서 같은 표현이 뭐예요? come은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그렇죠. Does she come from the US? 라고 하죠. Does she come from the US? No, she doesn't. She comes from France. 그러니까 얘도 she's from도 뭐하고 같다? She comes from France하고 같은 표현이다. Come from, be from 같은데 하나는 be 동사고 하나는 일반 동사니까 묻고 답할 때 뭔가가 좀 다르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 긴 대화 이런 것들 뭐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지 묻고 답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와 제이든의 엄마와 제이든이 대화합니다. 담임쌤 누군지 물어보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엄마가 제이든을 부르면서 뭐래요? 제이든 with the glasses over there.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e girl with the glasses over there가 어떤 누구? 저기에 있는 안경 쓴 여자. 엄청 길어봤자 she죠. Who is sh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담임 선생님이니 뭐라고 불러요? She your teacher? 그랬더니 glasses. 그렇죠. Where가 일반 동사니까. My teacher, she니까 she wears에 안 넣으면 she doesn't wear glasses. 안경은 착용하지 않는다. glasses 안만 길어봤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them 이겠죠. 그렇죠. it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내 안경 어디 있어? 그래서 where is my glasses라 했어. where are my glasses라 했어. my glasses.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Where is? 뭐 그냥 뭐 Where is나 Where are나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어요. 영어는 그런 거 따지는 언어야. 생각이 달라, 걔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then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더라. 오케이, 나의 담임 선생님은 안경 쓰고 있는 저기에 있는 사람이 너의 담임인 줄 알고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Then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the blue dress?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Then은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If so죠. 그리고 If so를 더 길게 얘기하면 If your teacher doesn't wear glasses 대신 왔습니다. 만약 너의 선생님이 안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만약 그렇다면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the blue dress? The woman in the blue dress,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저 여자냐? 라고 했더니 또 아니랍니다. 웬만하면 맞다 그럴 걸. No, she isn't my teacher. That's Paul's mother. 대시 가르치는 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teacher is next to her. 이 her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The woman in the blue dress라고 해도 되고, Paul's mother라고 해도 되죠. 됐습니까? 다 똑같은 동일인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Oh, I see. 알겠다. 그 다음, 미소가 멋지시구나. Has a nice smile. 가서 인사드리자. Say hello to her.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뭐 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Y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하고 여기까지 Why don't we까지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물음표 반드시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이가 하려고 했던 쉘인가? 그렇죠. 모두 가능하다. Shall we 마찬가지 shall we까지만 쓰고 쭉줄 거면 되겠죠.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그다음 이제 하나 남았잖아. 그치? 조심해야 될거 하나 남았잖아. 그치? 뭐예요? 가서 그녀에게 인사드리는 것 어떻겠니가 남았네요. 그렇죠? 가서 그녀에게 인사드리는 것 어떻겠니는 뭐예요?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아까랑 뭐가 비슷하죠? Be good at 할때 at이 전치사, how about 할때 about이 전치사. 그래서 뭐뭐 하다 어때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뭐뭐 하다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뭐 하다 어때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뭐 하는 것좀이 ing 보고 뭐라고 우리가 배웠다. 동명사라고 배웠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됐습니까? 자, 맨날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 가르쳐주면 다음번에는 이제 합시다. 어?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어때? 할래?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거지? 같이 하자? 우리 하자. Let's go. Shall we go? How about going? Why don't we go? 됐습니까?
오케이, 가고요. 이제 저 선생님 하이데이든 This is my mom. Mom, this is my spa. My home teacher. 뭐, it's a pleasure to meet you. 됐습니까? It's a pleasure to meet you. 내일 쓸수 있는 거. It's nice to meet you. 또, I am glad to meet you.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 이제 조만간 배우는데 애들도 우리를 보고 여러분도 이미 배웠어. 애들 보고 뭐라고 했다? 가주어, 진주어. 오케이. 너를 만나는 것은 한 가지 기쁨이다. 너를 만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to meet you가 연달아 세번 나오는데 이 to meet you는 똑같이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이고 나는 기쁘다. 왜 너를 만나서 얘만 무슨 어? 얘는 부사적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곧다 마스터 해야 돼요. 중1 때 이런 정도 명사적인지 형용사형인지 부사적인지 마스터하고 2학년 올라가야지. 2학년 때 여러분들 뭐 현재 완료 시제 관계사 분사구문 이런 것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들 중2 때다 하고요. 중3 때 그냥 찌끄러지기 남았는 것들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중3 때 제일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뭐 문법은 뭐 전에 거 모르고 다음 거 모른다고. 그렇죠? 그리고 끝이 있다고. 됐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걸 배우는 건 중2야. 그때 현재 완료라든지 수동태, 관계사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걸 배우는데 그러면 중3 때는 편해지나? 중3 때 편해질 수 있죠. 중2 때까지 밑에 걸 잘하면 중3 때 것들은 남아있는 걸 찌끄러기 하거든요. 근데 중2 때걸 모르면 중3 때는 그냥 박살 나는 거고, 중2 때거 탄탄해지면 중3 때는 거저 먹는 거야, 그때부터. 알겠습니까? 중1 때거 모르면 중2 때 것도 힘들어지니까, 투부정사 형용사 모르는데 관계대명사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제가 주는 기회는 7번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게 기회 안 줘요. 사실 여러분들 투부정사에 대해서 내가 교과서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분석해 보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봤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났을 때뭐 그런 말 있죠. 밥 만났을 때 먹고 잘수 있을 때 자고 이럽니다. 공부해서 마스터 할수 있을 때 마스터 해주세요.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Hey, Prosek. Jiho, this is Amy. She is my cousin. 빠르게 지나 소개했던 건데 길게 안 하겠습니다. Amy, this is Jiho. He is my best friend. Hi, Jih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Amy. Do you live in this city? Yes, I do. Sam and I live next door to each other. Each other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랑 비교했었더라? 어우, 그렇지. 뭐가? Another는 단어 아니고 뭐였냐? One, another. 그렇죠. 복습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왜 비교했더라? 둘다 서로서로인데, each other는 뭐의 느낌이고, between의 느낌이고, one another는 뭐의 느낌이다? among의 느낌이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에 between하고 among도 비교했죠. between은 몇개 사이에? 둘 사이에. among은 여러 사이에, 여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똑같은데, 지금 이 문법 제목을 붙이면, 우리말 해석은 뭐 서로서로인데 똑같이. 근데 영어 표현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됐습니까? Kate,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겠죠? 뭐 the girl in the red dress. 뭘 입고 정리해 보면 뭘 입고 있는 여자, 뭐 입고 있는 사람, 뭐 girl을 예를 들면 the girl in이었고요. 뭐 안경을 끼고 있거나 뭐긴 머리이거나 뭐 눈이 파란색이거나 뭐 이러면 with을 쓰고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She is my friend Julie. Is she from US? No, she is from Canada. Is this your little sister? Yes, she is my sister Suji. She is 10 years old. She is so cute. Cute 같은 거뭐 하려고. 장난치나.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했냐? 내가 순서가 한 과의 순서가 제일 먼저 뭐 하고 어휘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대화 파트하고 그다음 뭘 했더라? 문법이라 그랬죠? 그다음 뭐였더라? 독해는 파트, 본문, 리딩 파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저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저희가 프린트물 했던 거 드렸던 거 수업 했던 거 중에 문법 파트 뭐 기껏해야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도 나왔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다 했던 거 말하고 딸도록 했던 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왜 풀이 예정이라고 돼 있지? 다 했잖아요. 제목을 바꿔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아, 문법 먼저 하겠습니다. 하던 거 이어서. 그래머 타파 꺼내주세요. 그래서 옛날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가르칠 때 보면 명사의 종류는 보물, 집, 고추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구닥다리고요. 뭐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추산 명사 이러는데 보물, 집, 고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고추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 중에서 셀수 없는 것들은 셀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뭐 이거 컵에 따라서 뭐 아니면 뭐 재는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뭐 대표자가 워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워터랑 머니랑 같은 이유로 똑같이 단위를 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마 돈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위를 얘기하죠. 5천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선생님, 돈셀수 있던데요. 5천원, 3천원, 4천원. 돈을 세는 게 아니고 돈을 세는 단위를 세는 거야. 그렇습니까? 물도 마찬가지, 주스도 마찬가지, 밀크도 마찬가지. 뭐 그다음에 뭐 케이크도 마찬가지, 빵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보면 빵 하나, 빵 둘, 빵셋 하는데 브레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다란 얘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냐? 뭐 일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구미, 대구, 부산. 됐습니까? 사람 이름 이런 것도 고유한 거. 세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센다?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 평화, 전쟁,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 이거 나오네. is like. 희망이 등대를 좋아한다, 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up is like a lighthouse. 여기에 나온 명사를 모두 표시하고 각각 뭔지 이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개 풀고 나서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라이트가 불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시로서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가벼운 이라는 뜻도 있죠. 뭐 라이트급 선수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권투 이런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몸집이 가벼운 축에 속한다. 헤비급, 라이트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라이트 뭐 헤비급이면 뭐 덩치 엄청 크고 뚱뚱하고 이렇겠죠. 그렇습니까? 라이트급이면 뭐 선생님 같겠죠. 아닌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한테 물좀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please give me some water. 그래서 뭐 이거 뭐그 뻔한 얘기 썸 뒤에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명사 무엇이며 그렇습니까? 그 녀석은 뭐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에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The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그럼 되겠죠. is 런던. 실제로 영국인들은 런던을 런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런던입니다. 런던.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 거 중에 참 이거부터. 캐피털은 수도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 그렇죠. 대문자라는 것도 있죠. 대문자.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탭 밑에 캡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캡스.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그 다음부터 타 치면 영타 치면 다 뭐로 찍혀요? 그렇죠. 그래서 캡스라고 써 있는 거야. 캐피탈즈의 줄임말이야. 대문자들.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자금, 자본. 이런 뜻이면 자금, 자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캐피탈의 수도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캐피탈을 수도로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해석을 못하는 문장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캐피탈 수도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문장에는 분명히 자금, 자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미리 예방접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어떤 단어가 한 가지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까 mean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very mean 이런 문장이 갑자기 나왔어. 그럼 매우 의미한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십니까? 오케이.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뭐 미리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는 내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거 얘기해. 영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다른데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큰 목표는 일단은 영어는 재밌는 거야라고 사기 친 거였고요. 그렇잖아.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영어 수업 니네 학교 특히 뭐 챈트하고 노래 부르고 액티비티 하고 뭐 그러지 않냐 주로? 거기에서 그냥 뭐 이런 표현을 오늘 해볼까요? 뭐 이러고 뭐 썬데이, 먼데이 유튜브 틀어보고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사기쳤죠. 초등학교 내내. 그래서 영어 재밌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의 목표는 일단 재밌는 거라고, 뭐 재밌는 거라고 알려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거기에 실제 재미를 느끼고 하는 친구들이 뭐난 영어 정말 좋아 하고 그 끝까지 가서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부족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만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거냐.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다 달라. 어떤 애들은 재밌어서 좋아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궁금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애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영영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미리 좀 알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걷다 대고 이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때도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게좀 필요하다는 얘긴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을 못 가르치는 이유가 문법을 가르치려면 용어를 표준화된 용어를 써야 되고 거기다 대고 초딩들한테 야 이건 동사야 이건 투부정사야 이건 동명사야 이건 현재 부사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못하잖아 초등학교 때는 니들 학교 하더만 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그럼 좀 미리 좀 알려주자. 그러면 나는 이거 알아. 어떻게, 왜 여기에는 왜 are you고, 여기는 왜 do you 해야 되는지 나는 알아. 하면, 다른 애들보다, 옆에 친구가 are you go? 하고 있으면, 에이, 바보. 하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do you 고잖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건데, 그런 게 부족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했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목표는,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을 마스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나는 뭐 중학교 3학년 내내 뭐 90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난 영어 자신 있어.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전에. 첫 모의고사 쳤는데 내가 60점 나와서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럼 고등학교 때 뭐가 확 바뀌느냐? 단어.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 자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놔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독서해라, 독서해라, 독서해라라고 얘기하고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나는 굳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좀더 어떤 목표를 줘야 돼. 책을 읽고 와서 그 속에 있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근데 그럴 시간이 없죠, 엄마 아빠는. 그렇죠? 대화하면서 네가 읽었는 것 속에서 네가 뭘 알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좋은데
뭐 억지로 하는 독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읽었다. 그렇죠. 뭘 쓰래? 그렇죠. 뭐에 대해서 막 질문이 막써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물론 나쁜 활동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들인 시간만큼의 효과는 있을까? 난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 파악과 어휘가 확 달라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무슨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내가 예방접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요. 나중에 그거를 내가 7번, 8번 들었는데도 모르면 나중에 개고생이니까. 웬만하면 5번, 6번 들었을 때 내가 뭐 한두 번 내가 얘기했는데 모르는 거다 갖고 얘기 안 합니다. 나도 뭐 똑같은데 뭐. 한두 번 듣고 뭐 어떻게 기억해. 하지만 4, 5번 들으면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명사는 뭐가 보이고, 호프가 보이고, 라이트하우스가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호프는 일단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뭐할수 없는 세 가지, 셀수 없는 셋중 하나고 셀수 없는 이유는 어디 속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어우, 그렇죠. 주상명사. 그렇죠. 이때 중학생 이렇게 멋있는 말 써야지. 주상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보통인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붙이고 있죠. 보통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명사는 뭐 일단 미인도 명사라고 볼 수는 있어요. 미도 있고 뭐라고 있는데 사실은 미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명사라기보다는 대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명사는 뭐가? 워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워터는 셋중 하나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단위를 대신 세는 명사. 그래서 썸 뒤에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썸 그렇죠? 썸 북수도 되고 썸 머니도 된다. 썸 머니하고 같은 급이 온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냐? 얘 대신에 이걸 대신 쓸수 있니? 이걸 대신 쓸수 있니?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a few냐, a little이냐 대신. 얘 대신 some 대신 쓸수 있는 게 a few입니까, a little입니까? 그렇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a little를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문법적으로 얘는 안 된다는 거야. a few books밖에 안 되죠? a little money라 했죠. 그리고 이 little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little boy 할때 little하고는 다른 little라고 해서 똑같이 생겼지만 little boy 할때 little은 어린 애 이런 뜻이야. 이거는 어린 돈이 아니에요. 약간의 돈이란 말이야. a little money, a little water 이런 건. 양각 a little를 가지고 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양을 표현하는 표현에서는 셀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명사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명사가 뭐가 있냐? 캐피탈 시티를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캐피탈 시티와 잉글랜드하고 런던 있고, 잉글랜드하고 런던은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얘를 보고 좀 고급진 말로 뭐라 그런다? 고유 명사라고 했죠. 캐피탈 시티는 무슨 명사일 것 같아요? 얘는 보통 명사죠. 됐습니까? 수도. 그러니까 a capital city도 되고 capital cities도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한 나라의 capital city는 하나지만 뭐 여러 나라 하면 뭐 서울, 런던, 뭐 그다음에 뭐 뭐야 워싱턴 DC are capital cit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울과 뭐 런던과 뭐야 워싱턴 DC는 뭐 수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표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시간은 돈이다는 뭡니까? Time is 어머니 하면 안 되겠죠. Time은 엄마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재미없네요. Time is money. 그렇습니까? Time도 못 세고 money도 못 세지만 못 세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얘는 어디 속에만 있는 개념이고 아이디어 속에만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money는 마찬가지 뭐 물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 이거 말고 그렇죠. 물질이라고 물질. 그렇습니까? 얘는 개념이고요. 얘는 물질이죠. 그래서 명사가 마찬가지 두번 들어갔는데 전부 다 time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네요. 자, 근데 time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time이 꼭 시간이란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three times 이러면 선생님 배신감 느낍니다 이럽니다. 이거 뭐 많은 시간 뭐라 그래 놓고 많은 시간 much time이라며요.
그쵸? 그럼 what's time이라고 10분 가르쳐 놓고 나중에 뭐 나오면 배신감 느끼냐? many times 나오면 이것도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게 가는 거고,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바뀌면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많은 시간 많다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했어? I have many times. 야, I have much time이야. much time이겠죠. 그때는 시간이 많다라는 뜻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 여러 번 가봤다 할 때는 I have been there many times.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보통 명사가 될 때도 있고 추상 명사가 될 때도 있고. 됐습니까? 뭐 워터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죠. 워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워터가 아니야, 알코올이네. 뭐, 우리가 진짜 워터, 이런 뜻일 때는 워터지만, 그게 아니고, 뭐, 병에 걸려있는데, 그거를 뭐, 유성 물감이 아니고 수성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다. 그러면 그 수채화 그림이고, 그때는, waters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우는 꿀을 좋아한다. 푸우, 안만 길어봤자, 정체는 알수 없나요? 그래서, 이슬 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제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1이고 2학기 다가오면 제발 좀 이러지 말자. 됐습니까? Who likes honey? 됐습니까? 이제 Who like 졸업할 때 됐다. Who likes hone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명사는 뭐랑 뭐가 있는데 Who랑 honey가 있는데 이 honey는 뭐 money 같네요. 됐습니까? 물질 명사죠. Who는 런던이나 또는 뭐야 뭐 런던 잉글랜드처럼 얘를 보고 뭐란다? 공유 명사 어디는 물질이었고요. 예, 그래서 명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중1이면 아 얘는 무슨 명사다라는 거뭐 여러분들 보고 보통 명사니 뭐 물질 명사니 이렇게까지 하면 물론 좋긴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중3 졸업할 때 완성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종류가 서로 다른 게 있고 이런 걸 보통 명사라고 하던가 이런 거 보고 재료 명사인가? 아 물질 명사라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이건 보통 명사, 추상 명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서서히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그러니까 이제 워터류였죠. 워터류 셀수 없는 셋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셀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 명사를 셀 수가 없지만 그걸 담는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셀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iece of cake은 뭔 뜻이고 케이크 한 조각이죠. 그럼 케이크 두 조각 하고 싶으면 two. 그렇죠. pieces of cake죠. 조각은 조각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지 다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런 짓 하는지 안 하는지 붙여야 된다는 거. A slice of pizza. 피자 한 조각이죠? 그러면 뭐 피자 세 조각 하면 three slices of pizza. pizzas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 다. 똑똑들 하시니까. 예,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막 못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이랬는데. 김규하! 이거 또 모르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또 틀렸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아, 우리 때는 막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어때 빠차! 엉덩이 피나게 맞고 있어. 엉덩이 때리면 그나마 낫다. 허벅지 이런 데 있잖아. 허벅지. 그래서 니들은 좋을 때 공부한 줄 알아. 뭐 우리 기억에 남 때리는 걸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한두분 있네. 한문 선생님 있었는데 한문숙 선생님은 숙제를 엄청나게 냈어. 그, 한 학기에, 여러분 한문 공책 따로 있잖아. 한 학기에 쓴 한문 공책 개수가 한 10권 이상 썼어. 한 학기에. 한번 쓰라 그러면, 한 20번씩 쓰라 그랬다니까? 뭐, 한두 단어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자 외워야 되는데, 뭐, 이번에, 이번 과에 나올 게 뭐, 15개를 외워야 된다. 그럼 15개를 10번씩 쓰라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외우잖아? 그럼 다 교무실로 일단 수업 시간에 수업해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일단 점심 시간에 와 이럽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때리려고 점심 시간에 이제 숙제 안에서 쭉 갑니다. 그러면 자이 또 자, 어? 자, 그렇지 세워가지고 때려. 그것도 살살 안 돼요. 쫙쫙 때리는 거 손바닥. 어떨 때는 진짜 계속 안 해오는 이렇게
근데 난이죠. 저 계속 안 해오는 애와 그 맞는 게 싫어서 해오는 애. 그러면 이제 세금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렇죠? 애초에 맞는 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했을 놈인데 맞는 게 싫어서 하는 놈. 그 다음에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놈들. 그렇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안 하는 놈들은 요만큼밖에 안 됐어. 워낙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선생님 성공했어. 내가 아직도 한자를 많이 기억하니까. 나처럼 나쁜 머리가. 나는 이세 그룹 중에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맞는 게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나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누가 해야지. 얼마나 무서운데. 그다음 두 번째 무서운 선생님은 다 근데 여자 선생님이네. 선생님도 왜 그래? 잘 때릴 것 같은데, 선생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뭐 일단 뭐,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요. 90도! 이랍니다. 90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목을. 목을 이렇게 꺾어야 돼.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좀 키가 컸거든?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때리는 거야. 뺨을. 이렇게 해갖고 90도 쫙 때린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서 때리는 줄 알아? 왜 계속 때리냐면 이게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렇게 맞고 애가 앞으로 꼬꾸라져요. 앞으로 꼬꾸라져.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앞으로 넘어진다니까?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실험도 하지 말고 언니 이리 와봐 말고 하다가 뒤지게 맞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a bottle of beer. 뭐예요? a bottle of beer. 아이씨, 뭔가다. 잔? 한 병. 그렇습니다. 맥주 한 병.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glass of beer입니다. glass of beer. bottle은 병이에요, 병. 오케이, 그러면, five bottles of beer겠죠. 오케이. 맥주 다섯 병좀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 five bottles of beer. 그 다음에, a cup of green tea가 뭐겠어요? 녹차 한 잔이겠죠. 그러면 three cups of green tea. 그러니까 이 A 아다 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이제 A 이게 왜 나온 거냐? 뭐 이거 보겠다. A spoonful of sugar는 설탕 한 스푼이고 저 여섯 스푼 하고 싶으면 spoonfuls of sugar. spoonfuls of 그래서 얘는 이제 뭘 보고 싶냐? 얘 똑바로 했는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런 거안 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A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뭐 이런 문제는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접근 방법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라는 거 만드는 건데요. 뭐 약간 뻔합니다. 자,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 한다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종이 4장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I have four pieces of paper 하면 되겠죠. P-I-E-C-E-S. 그러니까 a piece of paper, four pieces of paper, pieces of paper, piece of paper 이걸 붙여서 익혀두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y buy two glasses of wine. 자, 그들이 사는데, 저 와인 두 잔을 사갖고 가면 어떻게 집에 들고 갈래? 그렇죠? 그래서 they buy two bottles of wine이겠죠. 됐습니까? 병에 사가야지 집에 들고 갈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집에까지 뭐 들고 올래? 됐습니까? 그럼 어딘가 글래스 넣을 날이 오겠네. Do you want a cup of coffee겠죠? 커피는 뜨거우니까 손잡이 달린 거 이런 걸 보고 글래스를 안 한다 했어.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컵이라고 한다 했죠. 더럽게 못 그랬네. My mother gives me a piece of 피스 못 쓰네. a slice of bread 빵한 조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 piece of bread 할때 해도 되고 a slice of bread 해도 된다. 전부 다빵한 덩어리 한 조각. 그 다음에 Oliver drinks three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렇죠. 여기에 three bottles of water 하면 너무 많이 먹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물세 잔을 마신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저희가 너왜 나왔니? 밑줄 주먹은 엎어서 발에 고쳐라. 그래서 order가 여기서 뭐, The young lady orders to tea인데 뭐하다 주문하다죠. 동사로서는. 근데 명사로서 뜻을 찾아보라 했는데 뭐가 있던가요? 외쳐 순서 됐습니까? 또는 주문 됐습니까? 명령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order가 들어가는 중요 표현 중에 하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도 절대 못 외울 건 알아요. 근데 앞으로 4번 남았죠. 아니지, 원래 공식적으로 6번 남았습니다. 자, order가 들어간 중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out of order라는 표현이 있고요. out of order는 무슨 뜻이냐? 고장난이라는 뜻입니다. out of order.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요즘 같은 시기에 갈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건 쓰임새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내가 뭐 자판기 밴딩 머신으로 뭐좀사 먹으려 했는데 밖에 out of order라고 써 있어. 거기 동전 넣으면 돼, 안 돼? 그렇죠. 모르고 동전 넣으면. 그렇죠. 그 동전 넣었으니까 동전 꺼내달라 그러면 그 와가지고 야 여기 out of order라고 써 있어. Why did you put your coin? Even though there is, despite this sign, 이러죠. 어? Out of order라고 써놨는데, 왜? 왜? 어? 안 줘! 못 줘! 이런다니까? 됐습니까?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내가 고장난 밴딩 머신에 돈 집어넣는 일은 없겠죠. 됐습니까? 쓸모가 많은 표현이고요. Out of order, out of time은 뭐, out of time. 시간이 없는 이겠죠. 시간이 다 되는. 그렇죠? Out of money는. 자, out of order가 왜 고장나냐면, order가 어떤 상태에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어떤 뭐 기계장치 같은 게 제대로 정렬이 잘돼 있으면 작동이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 상태를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고장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부품이 순서대로 안돼 있으면 작동해야 안 돼. 그쪽가 이게 고장난이 된 거예요. 순서를 벗어나 있는, 됐습니까? Out of order. 그 앞글자만 따면 오오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오오잖아. 됐습니까? 뭐야, 외국인들이 줄여 쓰는 거 좋아하잖아. 앞글자만 따갖고 세 단어가 모여서 한 뜻을 갖고 있으면 뭐. 롤 하면 뭐야, 롤. 게임 생각나죠? 그렇죠. 이거 laugh out loud라는 뜻이야. laugh out loud. 큰 소리로 웃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 젊은 아가씨가 주문한다. 뭐차두 잔을 주문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되고 뭐래다 two cups of tea. 자, 지금이라도 T가 glass of tea인지 cups of tea인지 뭐 piece of는 안 하겠지 설마. 됐습니까? 이런 거 모르면 꼭 알아둬야 됩니다. We need 5 slice cheese for the pizza. 우리가 피자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치즈 5장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5 slices of cheese 해야 되겠죠. 5 slices of cheese. 그다음에 he puts 2 spoonfuls of sugar in the soup. 그가 뭐 한다? 집어넣는다. 뭐를? 설탕 두 스푼을 어디에다가? 스프 속에. 뭐 he는 누군 아니겠다. 요 정도 넣는 거 보니까 누군 아니다. 백종원 아니겠죠.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아저씨 뭐로 유명하잖아. 요즘은 좀덜 그런가? 몰라요? 백종원 옛날에 하도 설탕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 몰랐어요? 그래서 막그 논란 있었잖아. 저뭐 건강에 안 좋으니 뭐 어쩌니 막 그러면서.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아침 식사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신다. 다 현재 시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과거 시제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다? I drink다. What glass of milk? 아, water라고 그러는데. A glass of milk.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breakfast. 됐습니까?
아, 제가 선생님 좀 철자를 잘 써줘야 되나? 아, 이 정도 써주면 다 알아듣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빵두 조각이 필요하다. 하고 싶네요. 그래서 he가 뭐 한다? he가 needs 한다. 무엇을? two pieces of bread 하든지, two slices of bread 하든지. 뭐 마음에 드는 거 보면 됩니다. two pieces 또는 two slices of bread.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스하고 슬라이스는 뭐다쓸수 있을 것 같은데, 피스는 되는데 슬라이스가 안 되는 애가 있었는데. 누구? 그렇죠. 그렇죠. 그럼 관찰하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A piece of paper는 되지만 A slice of paper는, 물론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내가 뭐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슬라이스 쓸수 있지만, 보통 이제 종이 한장두장할 때는 슬라이스는 쓰면 어색하고요, 피스라는 녀석과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파트. 자, 지금까지 했으니까 워크북 저 앞부터 10위까지 이제 여기 숙제고요, 하고 계시죠? 예, 워크북을 좀 미뤘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거기 다시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뭔가 사실 영어나 수학이나 뭐 암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 암기 곡선 중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나서 그냥 한 번만 놔두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짧게 올수록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부정관사 on이라고 했는데요. 자, 나는 이런 말잘안 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 뭘 떠올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부정사란 말도 안 쓰고요, 저는. 부정관사란 말도 안 쓰고. 부정 이러면 여러분 자꾸 막. 자, 부정관사는 많은데, 일상에 책상 많죠? 연필도 많고요. 그렇죠? 뭐 책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책 중에 한 개를 지금부터 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 이렇게 꺼내와서 얘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뭐를 하나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 처음 얘기했다. 됐습니까? 딱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뭔가를 얘기를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n 뒤에 아까 뭐 용어 같은 것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on 뒤에는 무슨 명사? 보통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예, 뭐, 데스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죠. 선풍, 팬, 뭐, 이런 거, 뭐, 리모트 컨트롤러, 스트로, 뭐, 펜, 펜슬, 뭐, 이런 것들. 뭐, 아이디어, 뭐, 호프, 이런 거못 온다는 얘기죠. 워터, 이런 거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슈가, 안 되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데,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걸 한번 만날 날이 언젠가 오냐면, 제임스 비지티드 히어 투 미트 유, 이런 거 언젠가 한번 만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자, 비슷한 거 하셨어. 이게 뭐 어떻게 해서 James visited here to meet you 하면 어떻게 해서 가냐? 제임스라는 어떤 사람이 너 만나려고 여기 왔었어, 이런 뜻이야. 얘가 없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제임스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이 제임스라 카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보통 명사인데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 배울 거냐? 중3이나 고1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있습니까? 그냥 미리 한번 슬쩍 얘기해놨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테니까. 뭐 어쨌든 원칙은 뒤에 보통 명사 쓴다라는 거고요. 뭐 의미, 자, 언에 대해서, 자, 이 얘기 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원이란 뜻이 있다. 어나 언이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고 원이란 뜻도 있고. 됐습니까? 원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불특정한 하나는 원으로 바꿔 쓸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바꿔 쓸수 없다라기보다는 바꿔 쓰면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정도라도 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학생도 당연히 몇 명인 거고 한 명인 거고, 그래서 어를 썼다 뭐안 된다기보다는 어색하다는 정도고. 막 이제 안 돼. 막뭐뭐안 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안 돼! 까지는 아니고, 아, 좀 그런데? You are one student 이러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안 돼! 됐습니까? 얘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Okay. He visits, 그가 방문한다. His grandmother. 할매를. 됐습니까? Once a month를. Once one month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는 뭐로 바꿀 수, 여기 지금 안 나와있네요.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안 나와있네요. 뭐뭐마다란 뜻일 때는 내가 두개 가르쳤는데, 뭐, every, 그렇죠. per하고 every. once every month나 once per month지, one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어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뭐,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초등학교 때는 어가 이런 뜻이야, 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 뜻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니까, 아, 그게 아니고, 좀, 원스는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원스가 안 돼! 왜 원이야? 이런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다, 아니, 뭐, 그, 본문 수업한다든지, 뭐, 내신 대비 수업한다든지 하면 내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중에 알맞은 거 골라라 이런 거 하는 거 중에 어가 있을 때 이게 뭐, 어 대신에 원이 되냐. 뭐, 이 자리에 이제 원래 본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 once a month라는 게 있었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거에다가 어떻게 넣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뭐를 얘 빼놓고 뭘 써놓냐.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이 중에 가능한 거 골라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얘랑 얘랑 얘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얘는 안 됩니다. 왜? 한 달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뭐 여기에다가 I eat an apple. 그러면 언니 뭐 언니 맞니? 에브리가 맞니? 퍼가 맞니? 아니면 뭐 원이 맞니? 이러면 이때는 언니랑 원이 맞다고 해야 되겠죠. 뭐 사과마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과 한 개를 먹는다고 얘기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숫자자 대답이. 이 대답은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 이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절대로 How many가 아니고요. How many times죠 이건.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그 다음에 뭔 설명이 나오냐. 자, 첫 발음이 자음인 단어 앞에는 A. 어. 그 다음에 모음인 단어에는 on을 쓴다 했는데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뭐가 설명이 빠졌냐면 영어의 모음과 한글의 모음은 다르다라는 설명이 빠져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자, 영어의 모음은 주의사항, 뭐, 추가사항이라 할까요? 영어의 모음은, 아, 영어의 모음이 아닌 걸로 하는 게 낫겠다. 모음이 아닌 거.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의 모음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랑 또 이런 애들. 뭐, 이거 순서대로 할까? 이런 애들은 영어의 모음이 아니고 뭐다? 얘들은 자음입니다, 자음. 됐습니까? 얘들은 자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그럼 남아 있는 영어의 모음 뭐 아, 에, 에, 이, 오, 우. 그럼 뭐 했나? 아, 어 빠졌네. 어. 선생님, 이것도 빠졌는데요. 이건 소리로 안 쳐. 됐습니까? 이건 소리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이 모음이라는 거. 뭐, 아, 그럼 뭐 얘도 해야 되네. 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이거 yes 쓰면 이렇게 되죠. y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요 이런 것들. 그럼 어 요요야, 언 요요야. 어 요요 해야 된다고 설명한 거면서. 그렇습니까?
윈도우야. 어 윈도우야. 어 윈도우. 그리고 참 조심해야 될건얜 절대로 글자 규칙이 아니야. 소리 규칙이야 얘도.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예로 주냐 하면은 Umbrella unit. 유닛은 어떤 하나의 뭐 어떤 그 모아놓은 세트를 유닛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umbrella도 셀수 있고 유닛도 셀수 있는데 un umbrella야, 어 umbrella야. un umbrella잖아. 그렇죠? 얘가 어 소리 나고 있습니까? 근데 얘는 유 소리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 유닛이야, un unit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로 시작하면 un이다가 아니고요. 얘가 어 소리 나니까 모음에 해당되니까 un umbrella고 얘는 똑같이 윤 글자는 윤 윤데 소리가 어뭐오뭐 이런 거 아니니까 어 유닛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의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윈도우도 un window가 아니고 위 소리 여기 있네. 어 윈도우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오네요. A box, a girl. 그다음에 여기 자 유라고 시작했는데 우리말은 모음이지만 영어에는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un uniform이 아니고 a uniform 해야 된다. 그니까 그다음에 뭐어 주의해. 아 이거 내가 설명한 거. 애가 할때 애죠. 그다음에 애가 hour가 아니고 발음이 뭐예요? hour죠. hour. 그렇죠. 아뭐 초딩들한테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데 hour.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on hour 해야 된다는 거, on orange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라 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제부터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5번은 내가 뭘할 건데 전번에도 이거 했어. 5번은 뭐로 바꿔봐라고 할 거냐면은 뭐로 바꿔봐라고 할 거냐면 지금 오렌지가 뭐 바스켓 안에 있다 바구니 안에 있던데 뭐로 바꿔봐라. 오렌지가 있니? 그랬더니 그래 있다라는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렌지 있니? 오렌지 한 개가 있니? 그래, 오렌지 한 개가 바구니 안에 있다. 여기 바구니 안에라는 말, 뭐, 그냥 뒤에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귀찮아서. 됐습니까? 바구니 안에 오렌지가 있니? 그래, 바구니 안에 오렌지가 있어. 됐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했죠? 그렇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나 언 중에서 골라 쓰고 필요 없으면 엑스프레소에 넣어라. 오케이. 자, 얘 발음 중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글자 알파벳들 중에 이 알파벳들 중 I하고 S하고 L하고 L, A하고 N하고 D가 있는데 이 중에 소리 안 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누군지. 그렇습니까? 들어봐도 알고요. 그렇습니까? 얘를 이제 뭐 네이버 사전에다 했잖아요. I S L A N D 쳐갖고 들어봐. 그러면 어떤 글자가 소리를 안 내고 있어? 누군지. 하고 그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 소피아 이즈 오미도를 위해 만들면서 선생님 그다음에 C에서는 비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데이와 더 데이의 차이점
어데이와 더데이를 이런 거를 비교하는 좋은 방법은 사전 하면은 사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는데 예문을 모아서 보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데이를 쳐갖고 어데이가 들어있는 예문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바꿔서 더데이를 쳐갖고 예문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 속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해석, 비슷한 해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 어데이는 이 뜻이고 더데이는 그 뜻이구나. 맞습니까? 그 구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we have three meals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유니버시티가 뭐예요? 유니버시티 대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에 제일 위에 설명 부분에 어가 알고 봤더니 몇 가지 어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알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럴지 알죠? 이렇게 넓게 잡아서 선생님이 그치 화면을 그렇죠? 그렇죠? 얘기해줘. 너의 그 한숨의 의미가 뭔지. 어? 아, 허리 아파서 그런 건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각각 어나 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셋중 뭔지. 각 문장마다 어나 언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셋중 뭔지. 자, 그게 어렵습니까? 자, 이거 구분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눈덩이 굴리는 거하고 똑같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보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오래 걸렸다 치자.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점 셋 중에 뭔지 구분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셋중 뭐, 됐습니까? 셋중 뭔지 해보세요. 됐습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했어. 얘는 원으로 바꿔서도 아주 자연스럽네. 근데 하나는 뭐 바꿔 쓴다고 해도 뭐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좀 그렇다. 너는 한 명의 학생이다. 뭐 이러면 좀 어색하다. 물론 너는 한 명이니까. 됐습니까? 뭐한 명의 학생이라고 해도 되지만 저 매번마다 학생은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자연스러운 How many에 대한 대답이 완벽한 것은 첫 번째 녀석일 거고, 뭐 해도 되는데 좀 그렇다. 그렇다고 애블이나 매번 뭐뭐마다는 아닌 것 같다, 확실히. 그럼 2번인 거고. 얘는 확실히 몇 번, 이거 뭐야, 뭐뭐마다란 뜻으로 쓰였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럼 3번이겠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 있다. 그럼 이 표현은, 자, 하루가 24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 첫 번째, have 동사.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양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have 동사를 써서 작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뭐뭐가 있다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둘중 하나만 많아도 되지만. 내가 봤을 때 백방 여러분들은 몇 번째 거 선택한다? 그쵸, 잘안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하는 방법 힌트를 좀 주면요. 뭐가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를 만들면 되죠.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 하면 뭐가 있다? 24시간이 있다. 어디에? 하루 속에는 하면 되겠죠. 어디에? 하루 속에는 누가 있다? 24시간이 있다. 하면 되겠죠. 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죠. 24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죠. 한 개가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 왜 물어봤는지 알죠. 뭐뭐가 있다 표현 우린 분명히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시카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얘는 뭐셋중 뭔지. 위에 충분히 했겠죠. 이 정도 했으면 여기도 뭐셋중 뭔지. 선생님 너무 착하죠. 이건 안 해도 되고. 미안합니다. 때리고 싶죠. 막. 90도 하고 싶죠. 그러면. 뭐야? 내가 90도를 몇 번마다 갔더라? 맞아봤어요? 한 번만 해봤어. 왜요? 아, 그 선생님은 뭐 숙제하고 안 하고 때린 게 아니고 자기 기분 안 좋은 때렸다니까? 최악의 선생님이야. 아, 진짜 그런 사람도 옛날에 많았다니까? 막, 그러니까 뭐 때리는 게 물론 안 좋아.
뭐, 물론 안 좋지. 계속 안 좋아. 안 좋은 거 맞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맞으면서 했으니까 뭐 이런 선생님한테도 맞아봤고 저런 선생님도 맞았고 내가 특별히 많이 맞은 건 아니야. 난 별로 안 맞았어. 우리 시절이 그랬단 얘기야. 근데 이제 때렸던 선생님 중에서 다시는 보기 싫은 선생님도 있고 졸업하고 나서 아, 그 선생님은 정말 고맙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 그렇죠? 뭐로 구분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때리는 게지 화풀인지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막 그러니까 지 화풀이인 사람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때리고 막 이러면 그건 완전 자기 화풀이인 거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경고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경고했는데 네가 안 들었으니까, 좀 맞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 선생님들 싫어하지도 않고, 자기가 맞은 것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왜 자기가 못했는지 선생님이랑 얘기도 들어주시니까, 선생님도. 뭐, 그래, 뭐, 얘기 들어보면,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네가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쉐게 뭐 어쩌고 저 쉐게 이렇게 때리면 이제 그렇겠죠 많은 분들 안 맞으면 좋겠는데 맞을 놈들 많다 나때 수업했어 자 그다음에 전관사 뭔가 아까 전에 안정해 난거 중에 뭘 하나 이제 끄집어왔다라는 얘기했었고요 전관사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것 또는 그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는 기본적으로 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할수 있어야 되고 뭐가 와야 되냐? 셀수 있고 단수만 가능했어. 하지만 더 뒤에는 뭐, 더럽. 알잖아요. 더럽, 더럽. 알잖아, 그렇지? 그렇죠? 더럽 뭐야, 더럽. 그렇죠? 바로 그 사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명사 앞에 더 붙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북수도 되죠. 됐습니까? 더 머니도 되고요. 더 월어도 되고요. 물질명사 앞에도 붙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거에도 붙이고요. 그렇죠? 세수, 뭐 재료, 물질명사 앞에 더 월어, 더 뭐, 더 머니. 그렇죠? 어머니는 안 되는데 더 머니는 돼.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어머니가 왜안 돼? 어머니는 안 돼. 영어에서는 안 돼. 됐습니까? 뭐 너무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아까 여기 놔뒀던 그돈 어디 갔어? 할수 있단 말이야. Where's the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뭐 미리 정리하면 뭐하고도 관계없고, 셀수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다. 그 말은 더 북도 되고, 더 북수도 되고, 더 머니도 된다. 썸 북수 썸 머니밖에 안 됐죠. 돈다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떨 때 쓴다? 아까 얘기했던, 말했던, 뭐 나왔더니 좋겠네요. 아까 나왔던 그거 말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은 많은데 너의 사랑도 있고 그녀의 사랑도 있고 뭐 나의 강아지에 대한 나의 사랑도 있고 많은데 그 사랑.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쓸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말로 이거를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 이제 양복 차려입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정관은 특정한 것이나가 아까 나왔던 그거란 얘기고요. 명확한 거, 딴거 말고 그거란 얘기고요. 뭐 내가 뭐 명확한 거라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뭐야, 그 승빈이 뭐, 승빈아, 문좀 열어줄래? 그러면 갑자기 뭐 저기에서 뭐 전자레인지 문 열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전자레인지 문 열고 선생님 문 열었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걸 열어달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하겠다? 선배 집에 쫓아가서 집에 문 열어보고 그랬죠. 그게 아닌 거.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하고의 비교입니다. 어와의 비교. 어를 쓰려면 첫 등장하고 하나라야지 주로 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는 every 말고요. every 말고 one이나 뭐 나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이런 거할때 그때 어 쓰는 거 얘기고요.
그래서 뭐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이거 전에 설명했던 것도 아까 나왔던 거, 그러니까 두 문장이 나와. 이 설명을 하려면 몇 문장 말할 수밖에 없어. 두 문장 말할 수밖에 없어. I have a box. 이 세상에 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내가 상자 하나를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부정한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 정해진 것, 그러니까 얘는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얘기를 시작한다. 근데 그 상자가 무겁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거, 내가 이제 창문 열어달라, 문 열어달라 하는 게 그거. Open the window, please. 그 다음에 수식어가 명사에 뒤에서 꾸며줄 때, 얘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거 하면 the sun, the sea, the sky, the moon 시리즈 있습니까?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The moon, moon 명사인데 지구에 달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지구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평행 우주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악기 이름 앞에 쓰는데 그 악기를 뭐 한다고 얘기할 때 연주한다고 얘기할 때 됐습니까? 연주하다라는 표현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악기 이름 앞에 쓴다라고 설명을 치워버리면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샀습니다는 무조건 I bought the piano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란 말이야. I bought the piano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사라가 세라라는 애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얘기를 처음 함에도 불구하고 세라 plays a piano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세라 plays a piano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설명 안 했는데 수식어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됐습니까? 자, 돈, 머니죠. 그렇죠? 자, 돈은 중요한 거야. 뭐 돈은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뭐 어떤 특정한 돈은 중요하고 뭐 이런 돈은 중요하고 저런 돈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money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 그렇죠?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이거 빼면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얘를 구체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아니죠. 어떤 특정한 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 보고 수식어라고 한다면 수식어가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반적인 돈이 된 거야? 아니면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된 거야?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됐죠. 그렇죠? 자, 그 설명이 이 설명입니다.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라고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 얘가 꾸며주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 명사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특정한 걸로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더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책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책상 위에 있는 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내 책상 위에 있는 책, 뭔가 특정한 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특정한 걸로 바뀝니다. 어떤 시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표현을 한 거야?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인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밥 절대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애 있는데요? 삼시세끼 막 밥그릇에 막 고기만 올려놓고 밥을 막 먹는 애 있어요. 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걔가 예외지. 한국인들이 밥을 먹는다는 건 물론 어떤 사람은 밥을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밥은 절대로 안 먹어. 난 면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일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땐더 라이스라고 하겠어. 그냥 라이스라고 하겠어. 그냥 라이스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먹다 남긴 밥 이랬어. 어?
내가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통 안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던 밥은 특정한 밥이 된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라이스가 아니고 더 라이스가 한다면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뇌가 없어, 뇌도 없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붙이고요. 얘도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돼버리냐? 걔는 다 하얗다고 얘기한 게된 거야.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이상형 걔가 다 하얗습니까? 아니죠. 얼룩이도 있고 덜룩이도 있고 뭐 까만 놈 파란 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걔는 걔 중에서 뭐 까만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없구나. 됐습니까? 염색하면 파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얘 지금 뭐냐? 어디에 있는 개가 하얗다고 얘기한 겁니까? 어떤 개가 어떻다?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고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 있는 자, 그 나무라 그랬어. 그렇죠? 우리 둘이 막 친구랑 나랑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어떤 개가 보이고 내 친구도 어떤 개를 봤어. 그렇죠? 그 개가 나무 밑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도 봐서 확인한 그 나무와 너도 봐서 확인한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붙어 있고, 더가 붙어 있고, 여기도 더가 붙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상계가 다 하얗다고 한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녀석, 얘가 들어가는 순간 특정한 녀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더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칠때 이거 분명히 모를 겁니다. 또 까먹어요. 됐습니까? 어떤 것이라 그러면 특정해지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하면 특정해집니다. 아, 이거 아니고 여기다 해야 되는 뭐하냐. 됐습니까? 뭐, 마음이 바쁘니까 막 지금 멋대로 막 표시하고 있죠. 어떤 것이라고 하면 특정해집니다. 그래서 더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고 디에 대한 얘기인데 더하고 디에 대한 설명은 어하고 언에 대한 설명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조심해야 될거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의 모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the window야, the window야, 그렇죠? 됐습니까? the university야, the university야, the university, the umbrella야, the umbrella야, the umbrella. 저 어는 모음이잖아, 그렇죠? the book, the cat, the east, the apple 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 글자 규칙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소리 규칙이라는 거 앞에 뭐 H 같은 게 있는데 H가 아무 소리도 안나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The Honest Ma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lex Blaze Elephant.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Monkey mine을 두 개로 뽀개면 뭐가 되는지. 그렇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치? 그쵸?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 그 다음에, 유어즈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묻겠죠. 입안 공기는 좋지 않아. 루시는 한 손이 좋아하는데 걔는 토마스야.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 세상에 동쪽은 여러 개입니까?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5개죠. 1에서 5 중에 뭐 때문에 더가 붙었는지. 그다음에 더라고 읽어야 될지 D라고 읽어야 될지는 잘 구분해 두세요. 됐습니까? 이거 풀 때는 선생님이 한 명씩 읽도록 할 거니까. 됐습니까? 한글로 쓰나 이제 더인지 디인지
자, 그다음에 뭐 발음 기호도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TH가 낼수 있는 발음 기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얘가 이런 소리 낼 때도 있고요. TH, 아, 이까지 쓰면 안 되지. TH가 낸 소리는 요렇게 생긴 소리도 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소리도 내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연예, 야, 뭐야, 그, 뭐야, 그, 예능에서 봤을 거야, 지금. 예능에서 이런 거 자막으로 봤을 텐데. 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잘 모르죠. 노홍철이 말할 때, 무한도전에, 한참 옛날이라서 기억 안 나나? 한참 전이죠, 그쵸. 여러분들 막 기저귀 타고 다닐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자, 노홍철이 말할 때 자막으로 자꾸 얘를 써요. 이게 무슨 발음이냐, 이게. 스 발음이야. 스. 바람 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스 발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옷 발음을 못하고, 이, 혀 짧은 소리 낸다 그러는데요. 스스스스 하는 애들 있어. 사이, 야, 사이다 좀 줘봐. 이렇게 하는 애들. 야, 나 목마른데 사이다 좀 줘봐. 이렇게 하는 애들. 나 사이다 좀 줘봐. 이렇게 하는 애들. 나 사이다 좀 줘봐. 나 사이다 좀 줘봐. 뭐 그런 애들 못 만나봤어요? 노홍철 뭐 예, 발음 보면 얘가 이렇게 혀를 물고 자꾸 시옷 발음을 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가 드입니다. 드. 혀를 물고 얘는 목소리를 떠는 소리. 얘가 유성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얘가 무성음이라고 했어요. 얘는 목이 떨리는 소리에 드. 혀를 물고 드. 얘는 그냥 바람만 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너냐, 니냐.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자, 관사는 내가 여기에 정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야, 부정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야, 둘다 아니죠. 그냥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도 안 쓰고,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는 걸 얘기한 거지, 지금. 그렇습니까? 어도 안 쓰고, 더도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사, 운동 경기, 과목,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일단, 뭐, 버스로. 버스 타고가 뭐였어? By bus.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은 100% 맞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by bus랑 뭐랑 같다라는 얘기를 만나본 거기 때문에 이거 둘이 똑같거든요. 이게 둘다 버스 타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y를 쓰는 경우에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by를 쓰는 경우에. by bus. 굳이 외우 생각하지 말고요. by a bus, by the bus 하면 이상한데. 됐습니까? 그러면 by a bus, by the bus 했을 때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려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 내서 제발 말좀 해. 그렇지. 알겠습니까? by bus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공부를 후각을 사용해서 공부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미각을 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귀 감각기관이 다섯 개가 있는데 공부할 때쓸수 있는 기관은 몇개 없어. 시각하고 청각 정도 있죠. 그렇죠? 시각하고 청각하고 촉각? 촉각? 뭐 이거 쓰는 건 시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 쓰면 제일 빨리 똑같은 공부를 여러분들 뭐 빽빽이 숙제 해봤지? 빽빽이 숙제 안 해봤어? 반성문 뭐 어? 어? 아, 저 지인 처음 들어보는구나. 빽빽이 숙제가 뭔지. 그렇죠. 지민이 잘하는데 빽빽이 숙제. 너뭐 잘못했으니까 어 이거 어 수십 번 써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볼펜을 다섯 개를 들고 옵니다. 그렇죠. 다 개도 많다, 그렇지? 그렇지. 세개 정도가 그렇죠. 테이프 말내 테이프 얘기하려고 해서 테이프를 두줄 맙니다. 그러니까 볼펜 세 개를, 연필 세 개를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 묶어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수십 번 쓰라 그랬잖아? 그렇죠? 수십 번 쓰라 그랬으면, 보자. 수십 번 쓰라 그랬으면, 아, 두 가지 준비해야 되겠네. 그렇죠? 세개 묶은 거랑, 그 다음에 두개 묶은 거.
아니다, 뭐, 그, 아,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요. 한번 쓰면, 한 번에 몇 번씩 쓰는 게 돼버려. 세번 쓰는 게 되는 거죠. 해본다, 또, 또. 해본다, 또. 아니요? 아, 나 빼빼기 숙제할 때할걸 읽고 있었는데, 지금, 야. 그러면, 그렇게 했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모르느냐, 아느냐? 알죠? 그렇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세 개를 묶었다? 그러면, 쭉쭉쭉 하고, 얘가 만약에 진해, 글씨가. 얘가 덜 진하고, 얘가 다시 진하잖아? 그럼 그 다음, 당연히 진하고, 덜 진하고, 진하고. 진하고, 덜 진하고, 진하고, 이럽니다. 어, 승빈이 걸려봤구나, 너. 자, 내가, 뭔 얘기하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 빠지냐. 빨리 끝냅시다. 자, 그래서 일단 교통수단에 무조건 어나 더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바이버스를 줘. 바이버스 자꾸 말하면 바이어버스 하는 순간 사람이라는 게그 뇌라는 게 바이버스, 바이버스, 뭐, 바이카, 바이바이크. 내가 막 얘를 말을 했어. 근데 자, 뭐 이거 뭐 바이어버스 하는 거좀 이상한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거를, 뭐, 이거를, 바이어 버스 하면 안 된다. 바이 더 버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울 거야? 진짜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안 쓴다. 뭐, I study Korean, I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게 아까 전에 악기를 연주하다 할때 더를 쓴다 했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주의해야 될건그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 그 어떤 축구를 한다. 그 스포츠를 한다라는 표현일 때 플레이가 붙어 있을 때겠죠. 플레이 사커. 그럴 때에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다른 표현일 때, 뭐, 나는 뭐 축구 시합을 봅니다. I watch the soccer gam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나 더가 붙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식사.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점심 먹다, have lunch. Let's have a lunch. Let's have the lunch 하지 않습니다. Let's have lunch. 자, 식사명에 어나 더를 쓰면 너무 귀찮아요. 하루에 밥 먹자라는 얘기가 뭐 엄청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지. 저녁을 차렸어. 저녁을 차렸는데 다들 뭐 각자 방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빠는 안방에서 뭐 하고 계시고 저뭐뭐 언니는 뭐 지방에서 뭐 하고 나는 또내 방에서 뭐 하고. 그러면 엄마가 저녁 먹자는 얘기를 몇번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엄마 같으면 야! 저녁 먹자! 이럴 텐데 저 같은 이런 성격이 아니군요. 어른들 다 차분하고 그렇죠. 자애롭고 친절하고 그러시잖아. 각방에 가서 저녁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우리 엄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번 얘기해야 되는데 Let's have the lunch. Let's have the lunch. Let's have the lunch 하면 귀찮잖아.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아참 저녁 먹자 그러고 런치라고 그러네. Let's have dinner. 어더 들어가면 귀찮겠지. 그래서 식사 명칭에는 어도 안 넣고 더도 안 넣습니다.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외웠어. 안 외워지니까. 이 규칙을. 그러니까 각자 그런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어떤 규칙을 줘. 뭐 기억해 내기가. 그렇죠. 다음번에 또 그 규칙을 기억해 내야 될때 기억해 내기가 쉽겠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과목명에는 왜안 넣는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냈어. 왜 그럴까? 공부해, 아, 엄마가 공부해라는 얘기 많이 하는구나, 엄마가. 야! 국어 공부했어? 어? 수학 숙제 했어? 이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 엄마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이거. 밥 먹자라는 표현도 안 쓰고, 뭐, 무슨 과목 숙제 했냐 할 때도 안 쓰고, 엄마 편하라고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I have breakfast at 7. He plays soccer on Sundays. Every Sunday 왔다고 했고요. We study English and math. 그 다음에 we go to school by bu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스쿨에 어나 더가 없는 이유도 사실은 설명해줘야 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쿨은 보통이야, 어떤 물질이야,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고유야, 아니면 마음속에 보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원하나 더 쓰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설명했죠. 자, 이건 뭐 하러 학교 간다는 얘기다, 이건. 그래서 공부하러 학교 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습니까? 공부하러 학교 간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y go to the school하고 they go to school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단지 더가 있고 어가 있고 또는 어더 없고 이 차이일 뿐인데. 알겠습니까?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나 더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어나 더를 넣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말과 다른 점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뭐 나는 하나의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나는 책한권 읽, 나는 하나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책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냥. 근데 영어에는 뭐 그때 뭐 어떨 때 어를 써야 되고 더를 써야 되는 우리가 다른 규칙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얘를 안 넣는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넣는 것도 우리말과 다른 건데 그걸 또안 하는 것 자체도 또 우리말과 달랐다가 뭐 이상해지는 거잖아. 그럼 그것을 넣었을 때 전달하는 정보와 넣지 않았을 때 전달하는 정보가 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규칙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냐면 어떤 글을 읽으래. 글을 읽으라 그래놓고 이 글에 나온 내용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few friends. 뭐 어떤 글이 있는데 I have few friends 어쩌고저쩌고 뭐 글이 쭉 이어져. 그래놓고 밑에 자, 이 글을 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말로 이 사람 이렇게 해갖고 뭐 글을 쭉 썼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선택지 중에 이름을 고르면 되겠죠. Lonely. 어떤 외로움. 그쵸? I have few friends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 그렇죠. 난 지금 not이 들어가야 돼.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하기로 했어. 나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중3 때 배울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에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자꾸는 야, 얘 안에 not 있다, 얘 안에 not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Hardly seldom 할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라는 건 문법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문법이 적용됐을 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어가 없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시설을 본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사용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학교는 물건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물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과 후에라는 거는 학교 뒤에서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끝나고 나서야. 그렇죠? 알겠습니까? 너 학교 뒤로 와. 이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없단 말이야. 어떤 아이디어로 쓰였단 말이야. 마찬가지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단순히 침대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을 하러 가는 거야. 자는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죠. 자는 것 하나, 자는 행동 하나, 자는 행동 둘. 못합니다. 됐습니까? 예. 침대는 하나 둘이 되지만 자는 행동 하나, 자는.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로 가지만 교회 가서 누구를 뭐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신을 숭배하는 행동을 하러 간다는 얘기인 거죠. 신을 숭배하는 행동 하나, 신을 숭배하는 행동 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이디어 취급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어도 쓰지 않고 더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본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그대로 사용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땀볼일 보러 간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친구 뭐 일요일인데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만나갖고 뭐뭐 시내 가 놀러 가기로 했어. 그렇죠? 그럴 때는 go to the school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학교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go to school 하는 순간 아얘뭐 하러 가는구나 공부하러 가는구나. 근데 여기다 go to the school 그러니까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go to the school이라고 그랬어 누가? 그러면 이게 공부하러 간게 아니고 딴거 하러 갔구나라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읍시다라는 표현이군요. 자, 어려운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자, 바이버스랑 온풋은 내가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바이버스인데 걸어서는 바이풋은 아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쪼고쪼고쪼고쪼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 자, 우리와 함께 식사하다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맞지, 지민아? 그렇죠, 얘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하기? 제안하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아, 자꾸 마음은 자, 뭐 어디 놀러 가는 데가 있다. 공부할 때, 예?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요. 그건 그때 걱정하시고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시간 딱 맞춰서 가야 돼? 왜? 그 다음에, 그냥 기차 타고 소모님 방문하고요. 김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요. 앤드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요. 나는 주말에 친구와 농구를 하고요. 에밀리는 방학 동안에 늦게 잠자리에 들고요. 너는 일요일. 자, 내가 이거는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유가 존재하죠. 그쵸? 오케이. 뭐 이걸 굳이 쏘고란 얘기를 안할 건데, 내가 수업하면 문제풀이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는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풀면서, 아, 이거라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풀세요. 됐습니까? 왜, 다섯 가지 이유 중왜 어도 없고 더도 없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유는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참, 아, 미안. 식사, 어, 나이스 디너!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I have a nice dinner. 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 어에다가 뭐 해놔라, 이렇게? 관로라란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문법 한번 제대로 끝내 봅시다. 알겠습니까? 이 문법 한번 제대로 끝내 보자고. 알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